손의 청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소독제의 사용량이 증가했다. 이제는 생활 속 다양한 장소에서 소독제를 쉽게 발견하고 사용하게 되었다. 특별한 손 소독제를 볼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찾아온 제작진. 아무리 둘러봐도 특별한 소독제는 보이지가 않는데 이때 무언가가 제작진에게 포착. 손 소독제 같은데 손도 대지 않고 사용하는 신기한 광경. 제품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인물을 애타게 기다리는 제작진 앞에 등장한 오늘의 주인공. 그런데 제작진은 신경도 쓰지 않고 곧장 제품부터 확인한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공용 손소독기 소독제가 다 떨어진 것 같아서 점검도 하고 보충하려고 그럽니다. 제품을 분해하여 빈통에 다시 소독액을 보충하는 작업을 가지며 한 번에 5리터의 소독액이 들어간다고. 다시 제품을 조립하여 제대로 작동하는지 직접 사용해보는 꼼꼼한 모습. 이 소독제는 보통의 소독제와는 다른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일반 소독제랑 좀 많이 다르네요. 예, 여기에 코에 손을 닿지 않고 발로서 밟아서 세척액이 나오는 공용 손소독기로서 비접촉식으로서 위생적입니다. 이것은 충전식으로 해서 전동식이고요. 이것은 페달로 밟는 수동입니다. 일반적인 소독제는 손으로 직접 펌프를 눌러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여러 사람의 손이 닿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걱정이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은 이 점을 인지하여 페달을 사용한 비접촉 소독제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직접 제품을 사용해본 반응은 어떨지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자. 예, 다른 제품에 비해서 사용하기가 편리한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일단 손으로 안 만져도 되니까 굉장히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다들 맨손으로 접어가지고 좀 쓰기 좀 찝찝했는데 손 안 대도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반응이 좋아도 너무 좋다.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 이제 점검이 끝났으니까요. 자세한 것은 사무실에 가서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안내할 테니 따라오세요. 보다 자세한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전문가를 따라 이동. 건물 한켠에 위치한 작은 공간이 바로 뛰어난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으로 탄생한 역사적인 장소다. 지하철에서 보신 것처럼 이 독자적으로 설치 가능하지만 전원을 연결해서 충전해서 설 수도 있습니다. 전원은 이렇게 아답터를 이용해가지고 뒤에 있는 코드에 연결하면 충전이 됩니다. 충전은 3시간 정도 하면 5,000분의 손소독 세척이 분사됩니다. 제품 안에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어 3시간 충전 시 15일간 사용이 가능하며 5,000번의 소독액 도출을 진행한다. 한 번 충전하면 따로 전원을 연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치와 이동이 자유로운 제품이다. 그 작동 원리가 되게 궁금한데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나요? 예, 그러면은 안에 들어가서 작동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뒤를 따라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 빠른 동작으로 이리저리 만지고 조립해서 완성된 기계 부품. 그런데 이 부품을 제품 안에 집어넣는 모습 발견. 딱 봐도 기업의 핵심 기술의 정체가 확실하다.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립이 완료된 거고 이것이 분해된 건데 시작은 푸트 스위치, 페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페달을 밟으면 도진 펌프가 작동하고 소독액이 담겨 있는 통에서부터 소독액이 빨려 올라가서 사람 손으로 나가는 노즐 쪽으로 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품의 페달 스위치를 밟게 되면 해당 신호가 연결된 회로를 따라 이동. 펌프의 제어 장치로 입력되며 이 제어 장치로 인해 작동된 도징 펌프가 저장 용기에 들어있는 소독제를 끌어올려 입구로 배출시킨다. 이 수동 손소독기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여 작동하는 겁니다. 작용점이 있고요. 여기 발을 누르면 반대편이 올라가는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손소독제를 위로 밀어 올려서 소독액이 나오게 하는 원리입니다. 기업은 전원이 필요하지 않는 수동 소독기를 개발. 적정량의 소독액이 나오는 각도를 구현. 페달을 밟았을 때 상단의 소독제가 위로 올라가 제품 천장에 펌프가 눌려 소독액이 배출되는 원리다. 또한 테이블을 배치하거나
불안정하게 부착해 있던 소독제의 문제를 해결. 각진 제품 바닥을 통해 공간 모서리에 효율적인 배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기업들이 모두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계되는 신제품을 개발하여 또 다른 기회를 얻었듯이 여러분 많은 중소기업들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파이팅을 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소독제가 가진 불편함을 인지하고 비접촉 방식의 페달형 소독기를 개발.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소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어려움을 기회로 전환하여 밝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극찬 기업을 응원합니다.